다시 한번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뮤직비디오를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뒤에서 뮤직비디오를 일부러 아직 안 봤어요. 그 나중에 저희 리액션을 또 보고 싶어가지고 아직 저는 뮤직비디오를 안 봤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직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? 네, 아직 안 봤어요. 저 뒤에 이게 틀어져 있을 때도 전 아직 보지 않아가지고 저도 지금 아직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. 좋습니다. 저 우리 기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앉으시죠. 오, 저는 보셨을 줄 알았어요. 아, 전 아직 안 봤어요. 굉장히 미비 편집 편집실까지는 같이 있었었는데 아직 네. 완성된 버전은 보지 못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마지막 장면쯤에 제가 애기 자동차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. 맞아요. 그거 제가 애기 때 굉장히 타고 싶어 했었어요. 아.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때 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제 흥이 조금 떨어질 때쯤에 저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다시 흥을 돋군 다음에 촬영을 다시 임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감독님께서 얼마나 좋아하면 저걸 계속 타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한테 저 자동차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네네. 어제 제가 제 동네에서 한 15분가량 30분가량 저거 타고 돌아다녔어요. 좋습니다. 기쁘시겠어요? 아기 때 갖고 싶었던 걸 갖게 되셨고 혹시 이번 타이틀곡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 이 노래 담고 싶었다 또는 표현하고 싶었다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 오랜만에 다시 대중분들을 만나 뵙는 만큼 그렇게 낯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억하고 있으셨던 뭐 비타민 송이의 모습과 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네. 생각으로 대중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비타민으로 느껴졌던 뮤직비디오였는데 네. 자, 벌써부터 직접 작곡, 작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이유 따로 있으실까요? 이제 첫 솔로 데뷔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래들을 다 녹음도 해봤는데 앞서 말했던 것 같게 네. 버스티라는 곡이 저 소미의 모습을 많이 담아냈던 것 같아요. 가사적으로도 그러고 노래 분위기, 컨셉이나 이런 게 다른 곡들보다는 좀 데뷔에 딱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좋습니다.